몰래카메라도 그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아니 방송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를 몇 년씩 해서 양심냉장고 몰카 뭐 대명사라 해서 이렇게 장난치면 재밌어 하실 줄 알았는데 된통은 난 거예요. 아 이 형님은 도대체 뭐지? 아 내가 이 형님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 굉장히 좀 당하고 있다가 경규 형님이 저를 이제 좀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아 이제 감동받은 얘기입니까? 네네네. 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네. 대본이 있었으면 제가 X 이렇게 그만하세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경규 형님이 앞에 앉고 저하고 구라 형이랑 뒤에 앉아 있었는데 구라 형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고 넓게 앉자고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앉게 된 거죠. 근데 형님이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제 옆에 탁 앉으시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요.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하게 가겠구나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경경님이 너는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재밌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죠. 재밌죠. 그리고 본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주야,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그래서 제가 왠지 오글거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칭송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막 이제 아 형님은 정말 방송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때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만 보는 본인의 모습이 내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도 나는 사실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누구처럼 뭐 이렇게 화만 내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하는 스타일 아니다. 성주야 다 이거 다 계산되어 있는 거고 꼼꼼하게 하는 거야.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새로운 건 너밖에 없다. 나하고 구라는 이미 다 오픈돼서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식상하다.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이 프로그램이 산다. 네가 되게 잘해줘야 돼, 성주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매물 안 해놨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매물 안 해놨나요? 아니 이런 걸 매물을 좀 비행기 안에서 어? 오사카 경규 형 네가 잘해야 된다. 우린 버릴 건 다 나갔. 이런 걸 적어놔야지. 아니 그건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 다 적어놨더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잘된 것만 보면 저 사람은 뭐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고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시샘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하는가를 그렇죠. 이해하게 되면 배우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님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작가분들이랑 앉아서 물론 약간 좀 위협적으로 작가분들이 듣기에 좀 혼나는 투로 듣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놀러 와봐. 그렇게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지금까지 구라한테는 날씨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방송 나가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얘 붙잡고 좀 얘기했는데 얘 더 싫어하는 거야. 얘는 기억력까지 더 좋아가지고 다 적어놓으시잖아요. 와 구라 얘는 한숨이야. 김구라는 그래도 적지는 않아. 솔직히 지금은 김성주 씨를 예능 후배로 인정하십니까? 김성주 씨는 뭐 이미 자리 잡았고 같이 이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사실은 김성주 씨가 아나운서가 프리턴을 해가지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인생에 있어서 결단이에요. 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결단을 내렸다가 잘못되면 했어요. 진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1년 동안에 나오면 기가 너무 많이 죽고 있었어요. 네네. 식당 가도 말도 안 하고 했고 어디 가도 뭐 항상 이러고 있고 알죠. 네. 내 눈치 보고 있고 그러나 나 김구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면서 그리고 그 중국에서 꾸벅꾸벅 졌다가 아
내가 애랑 얘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안 했네 이 자식아. 어디서 타고 있어.